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역행자입니다. 이 책은 2022년 6월에 출간되어 주요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로 10만부 기념 페이크 에디션으로 출시된 책이에요. 출판사는 웅진 지식하우스, 저자는 자청님입니다. 이 책은 오타쿠 흑수저에서 월 1억 자동 수익을 실현한 무자본 연쇄 창업마 라이프 해커 자청의 인생 역주행 공식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저자는 가난한 인생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얻은 인생 레벨업 치트키를 이 책 안에 빼곡히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찾아낸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을 통해 부와 행복을 갈망하는 독자들에게 10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단 3년으로 줄일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95%의 인간은 타고난 유전자와 본성의 꼭두각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5%의 인간은 타고난 유전자와 본성을 역행해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쟁취합니다. 이 책은 5%의 역행자를 만드는 마인드, 방법, 흐름을 모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시간과 돈에 구애받지 않는 경제적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면서 돈과 시간, 운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 역행자의 7단계를 읽어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당신의 인생 공략집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95%의 인간은 타고난 운명 그대로 평범하게 살아간다. 이들을 순리자라 하자. 5%의 인간은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능력으로 인생의 자유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정해진 운명을 거역하는 자, 나는 이들을 역행자라 부른다. 나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모습이 나라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한다.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던 과거의 나는 없다. 테니스, 헬스, 골프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제주도에서 2주간 머물며 이 책을 썼다. 수익 자동화 덕분에 거의 일을 하지 않고도 열흘 만에 1억 원을 벌어들였다. 내 계좌에는 수십억 원이 굴러가며 돈이 돈을 벌어주는 상태가 되었다. 무일푼으로 창업한 내 회사는 130여 명의 정직원과 인턴, 아르바이트생으로 돌아간다. 이상한 마케팅, 아트라상, 푸드푸드 6개의 사업체는 내가 없어도 자동으로 돌아간다. 얼마 전 강남 한복판에 창업한 욕망의 북카페 루프탑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밤에는 최근 개업한 청담동 위스키바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나는 단순히 경제적 자유를 넘어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
인류 사업가나 부자들에 비해서 돈은 부족하지만 자유로운 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많다. 나는 인생의 공략집이라고 생각한 이 특별한 방법들을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책엔 내가 겪은 10년의 시행착오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는 모든 치트키가 담겨 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10년 전 나에게 이 책을 꼭 전해주고 싶을 정도다. 내가 이것들 중 일부라도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멀리 돌아가진 않았을 텐데. 훨씬 더 빨리 자유를 찾았을 텐데 싶다. 뭐 어쩔 수 없다. 나 대신 당신이라도 이 책을 읽고 지름길을 밟길 바란다. 행복해지길 바란다. 그게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 역행자의 7단계 모델.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란 대체 무엇인가? 언뜻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원리들이다. 1단계, 자의식 해체. 2단계, 정체성 만들기.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4단계, 뇌 자동화. 5단계, 역행자의 지식.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자와 본성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평범함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나는 달라 하는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무한 합리화에 빠져 살아간다.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정신적, 심리적 오류를 저지르는지는 알지 못한 채 매일 똑같은 쳇바퀴를 돌 뿐이다. 나 역시 20살까지는 이런 쳇바퀴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안다. 자, 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지 못하는가? 왜 늘 돈 이야기를 하지만 평생 돈에 허덕이는가?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갔고 주식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죽어라 노력하는데 웬 안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안다. 나는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을 순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 답하고 싶다. 한 단계라도 생략한다면 지름길을 밟기 어려워지고 완전한 자유로부터 멀어진다. 기본기가 받쳐줘야 발동될 수 있는 스킬들이 있는데 순서가 잘못돼서 누적되는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7단계만 반복적으로 밟아주며 경제적 자유와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된다. 적어도 현재의 수입의 3배는 손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독해력은 갖고 있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사람들 중에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조건 노력만 할 뿐 이 노력들의 연쇄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에 힘을 쏟다가 지쳐 포기한다. 혹은 돈은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은 합리화를 하며 원래 있던 곳으로
후퇴한다. 그러면 안 된다. 영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나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반성을 통해 이 노력들의 일정한 패턴과 배열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냈다. 그게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다. 역행자의 7단계 모델에 대해 정말 짧게 설명해 보려 한다. 인간이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본성과 유전자의 명령대로만 살아서라고 답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운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상위 50%로 태어난 이는 일평생 45에서 55% 언저리를 오가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를 모른 채 자의식으로 인해 합리화를 하고 언젠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인간은 무의식, 자의식, 유전자에 의해 조종되기 때문에 우선 이 세 개의 꼭두가시줄을 끊어내야만 한다. 무의식은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고 자의식은 끊임없이 합리화를 유도하여 발전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는 선사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다. 과거에 최적화된 유전자의 명령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 그 결과 수많은 판단 오류를 저지르며 인생을 망쳐버린다. 가장 처음으로는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무의식은 이성적으로 바꿔낼 수 없다. 누군가 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더라도 당신의 무의식은 나는 할 수 없어 라며 방어 기제를 펼친다. 이 기제를 우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리이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서 자유를 얻어낸 이야기를 50개 정도 듣게 되면 무의식에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균열을 만든 뒤 역행자 7단계 모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를 얻어내야 한다. 1단계 자의식 해체. 자의식은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하게 존재한다. 인간의 자아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기제지만 대부분은 과한 남용으로 우리의 발전을 완전히 가로막는다. 예를 들어 나는 돈에 진짜 관심이 없어. 돈 버는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등의 말도 대부분 자의식의 상처를 피하기 위한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보다 돈을 원함에도 돈은 좋은 거야 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인생이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돈에 대한 트라우마와 공포 때문에 회피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결국 이들은 투영하기를 통해 애먼 곳에 자아를 투영하며 인생을 모두 낭비해버린다. 열등감이 발동되었을 때 스스로의 못남을 인정하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라는 말을 남겼다. 마찬가지로 정체성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이다. 가령 평범한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진 이가 경제적 자유에 다가갈 가능성이 0%이다. 한편 한 달에 1억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는 여기에 근접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갖게 된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대단한 노력 없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스로에게 베스트셀러 작가 되기 정체성을 부여한다면 정말 그 지점에 도달할 확률이 생겨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정체성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2단계에서는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정체성을 마음대로 갖고 논다면 자유를 얻을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다.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평범한 인간은 유전자 오작동에 의해 인생을 갉아먹힌다. 유전자 오작동을 이해하고 그걸 고친 사람만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유전자 오작동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몸과 본능은 수십만 년 동안 원시시대 환경에 맞게 진화했다. 원시시대에는 음식을 보면 무조건 달려들어 먹어치워야 생존에 유리했다. 하지만 이제 칼로리 과다로 성인병을 달고 사는 현대인에게 그런 본능은 오히려 위험이 된다. 이 잘못된 본능이 바로 클루즈다. 빛을 보고 날아가도록 프로그래밍된 나방이 가로등 안에 갇혀 죽고 말듯이 진화상 유리했던 과거의 본능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 바이러스처럼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 머리와 몸에 심어진 이 원초적 본능의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거듭하며 평생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나는 왜 이걸 원하며 이런 욕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클루즈를 잘 이해한 사람은 그릇된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 인생에서 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됐다. 4단계 뇌 자동화. 앞의 방법들로 본능의 꼭두각시 끈을 잘라냈다 하더라도 머리가 안 좋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독해력이 떨어지면 이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5에서 6단계의 지식과 방법론을 흡수할 수 없다.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몸만 고생하다 포기하기 일쑤다. 머리를 어느 정도 좋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능은 타고나는 게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잠시 후 당신은 챕터 1을 읽게 될 것이다. 내 스토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심각하게 멍청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됐다. 재수를 세 번이나 했는데도 4등급을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 나는 뇌과학을 통해 머리 좋아지는 법을 알게 됐다. 지금은 머리가 꽤 좋은 편이 됐다고 생각한다. 머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여러 방법들이 연구되었고 심지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내가 실험하고 검증한 뇌 최적화 방법들 뒤에서 소개할 것이다. 매번 애써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습관만 들여놓으면 평생에 걸쳐 이득을 돌려주는 가성비 최고의 방법들이다. 5단계 역행자의 지식. 인간은 하루에 수많은 결정을 반복한다. 평범한 사람이 하는 하루 10개의 판단 중에 5개의 좋은 판단을 하고 5개 판단을 그르친다고 가정하자. 만약 이 사람이 역행자의 지식을 통해 좋은 판단을 할 확률을 10% 늘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순히 생각했을 때 하루 한두 개씩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10년 뒤엔 3,650일간 좋은 판단이 복리로 쌓이게 된다. 복리의 힘은 어마무시해서
훗날 인생의 격차는 현격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의 값은 돈뿐만 아니라 인생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5단계에서는 본능을 역행하는 지식인들을 배우게 된다.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5단계까지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근육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복근, 허벅지, 팔, 허리 등 모든 부위에 근육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빨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가 좋다고 해도 테니스 라켓을 처음 잡은 사람이 훌륭한 경기를 할 순 없다. 이번 단계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다룬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알고리즘을 그려볼 생각이다. 당신이 중소기업을 다니든 대기업을 다니든 저임금 노동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백수든 상관없다. 경제적 자유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든 있다.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인간의 본성에는 실패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각인되어 있다. 선사시대의 실패와 패배는 곧 죽음과도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망설이며 일을 실패했을 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역행자는 이 원초적 두려움이 쓸모없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본능을 역행하여 고의로 패배에 직면함으로써 레벨업을 하기도 한다.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 축구 선수, 프로게이머들은 정상에 오르기까지 수천 번 패배를 한다. 선수들은 자신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 강한 상대와 경기를 하게 되며 뛰어난 선수들은 승리보다 패배를 해야만 진정한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부자되기 게임에 참여했다면 이처럼 반드시 패배에 직면해야 한다. 역행자 1단계에서 6단계라는 쳇바퀴를 통해 패배에 직면하고 다시 레벨업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완전한 자유에 도달하게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이 책은 서울대생이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법,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법을 설명하지 않는다. 오로지 평균 이하의 사람이 돈과 시간, 정신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혁신하고 싶은 기업가들, 더 많은 부를 쌓고 싶은 자산가들이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나는 당신에게 죽어라 돈을 모으며 살라고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를 것이다. 나는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한다. 현재를 희생하면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기에 당신에게 놀면서 쉬면서 효율적으로 살라 라고 말하고 싶다. 실제로 나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까지 10여 년 동안 치열하게 살지 않았다. 항상 8시간 이상 수면했으며 주말은 무조건 쉬었고 사람들과 어울렸다. 절대 무리해서 일하지 않았다. 단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며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따르려고 노력했다. 아래와 같이 말이다. 하루 2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나머지 시간은 쉰다. 뇌를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루에 한 번, 5분 생각의 시간을 갖는다. 이 여백의 시간을 통해 하루하루 복리로 좋은 결정이 쌓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논다. 그리고 무조건 7시간 이상 숙면한다. 노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필요하며 창의성의 원천이 된다. 책을 읽기 싫다면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30분만 읽자. 이런 차이는 훗날 나비효과처럼 극적으로 되돌아온다. 죽어라 노력하지만 영원히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가만히 보면 7단계 중 특정 단계에만 몰입해 있거나 몇 단계를 건너뛰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는 살지만 자의식에 방해를 받아 돈 버는 법 자체에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는 정체성에 매몰되어 자신의 몫만큼만 일을 한다. 혹은 유전자 본성에 휘둘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뇌가 더는 발달하지 못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지 못한다. 확률 게임 대신 읽는 게임을 반복하거나 5단계까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루트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다음 단계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나는 세상에는 분명히 공략집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저 순서대로만 움직이면 된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점은 이 책을 통해 수천억 자산가가 되는 법은 알려줄 수 없겠지만 자유를 얻는 법에 대한 힌트를 전달할 자신이 있다. 자, 놀면서 자유를 얻을 준비가 되었나? 시작해보자. 에필로그. 역행자가 되어 완벽한 자유를 누려라. 세상엔 과거의 나와 같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인생이란 그저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엔 언제나 비집고 나갈 틈새가 있으며 절실히 원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힘든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내가 탈출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 꼭 알려주고 싶었다. 난 이제 행복하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롭다.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매일매일이 기대된다. 자신감이 넘친다.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 나는 과거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당신이 절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벽, 사실 별거 아니야 하고 말해주고 싶다. 내 이야기는 이걸로 마친다. 언젠가 살다 보면 한 번쯤 우리가 만날지도 모르겠다. 그때 당신도 타고난 운명을 벗어나 본능을 거스르는 역행자가 되어 있길 바란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산책하기 좋은 가을이에요. 우리 구독자님들, 일상에 지치셨다면 가벼운 산책하면서 행복한 가을을 느끼시길 바랄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